오늘은 호주와 관련된 10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호주에 있는 비치들을 하루에 하나씩 모두 가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정답은 27년입니다. 남한의 77배의 크기를 자랑하는 호주는 해안선 길이만 해도 무려 3만 5천 킬로미터 정도인데요. 이 해안선을 따라 만 개가 넘는 비치들이 있습니다. 호주 인구의 85% 정도가 해안가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호주인들은 해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호주수는 왜 시드니나 멜번이 아닌 캔버라가 됐을까요? 1901년 호주 6개 식민지들이 호주 정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수도로 할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드니와 멜번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결국은 두 곳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를 거친 끝에 시드니에서 최소 160km 떨어진 곳에 수도를 세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부지들이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당시 수도 선정의 책임자였던 초대 연합정부의 내무장관인 오말리는 평소 따뜻한 곳은 건강에 좋지 않다며 추운 날씨를 선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겨울철 평균 최저온도가 0도에 가깝고 시드니와 멜번 중간 정도에 위치한 캔버라를 수도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멜번에는 그리스 웬만한 도시보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인 아테나와 그리스 제2도시 테살로니키 다음으로 그리스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는 호주 멜번입니다. 멜번에는 약 17만 명 정도의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의 66만 명, 그리스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 35만 명 다음으로 그리스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멜번은 그리스 외 지역에서 그리스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브리즈번에서는 매년 바퀴벌레 경주가 열립니다. 1982년부터 시작이 된 경주는 처음 술집에서 두 사람이 자기 지역 바퀴벌레가 더 빠르다고 주장을 하다가 대결을 위해 주차장에서 바퀴벌레 경주를 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매년 1월 26일 오스트리안 데이에 브리즈번에 위치한 스토리브릿지 호텔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참가자들이 직접 가지고 온 바퀴벌레를 지름 6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동시에 풀어서 가장 먼저 원박 가장자리에 도착한 바퀴벌레가 승자가 됩니다. 참고로 바퀴벌레는 자기 몸의 50배의 길이를 1초 만에 주파를 하고 순간 속도는 시속 322km라고 합니다. 호주에는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릴까요? 호주는 눈의 왕국인 스위스보다 1년 평균 더 많은 눈이 내립니다. 호주의 사람들이 사는 대부분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이 눈을 보기는 쉽지 않고 눈을 볼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적습니다. 호주에서 눈을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호주 알프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캔버라와 머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호주는 지형의 대부분이 평지형인데요. 해당 지역은 2000m가 넘는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 눈이 내릴 만큼 충분히 온도가 낮고 이 지역은 바다와 가까워 수분이 많아 강우력도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전 세계 대륙 중 유일하게 활화산이 없는 대륙입니다. 이는 지구의 지각판과도 관련이 있는데 화산은 이 지각판의 경계에서 자주 일어나며 이를 보통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 폭발과 같은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준 나라입니다. 1902년부터 연방의회 선거에서 여성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각 주의회 투표권은 좀 더 빨리 이뤄져 1895년에 남호주주에서 최초로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표권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입후보도 가능했는데 1921년 투표로 첫 여성 정치인이 호주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발달한 호주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투표 참가율이 90에서 95%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도박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성인 1인당 1년 평균 약 1200불을 도박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도박이 활성화된 이유는 펍이나 호텔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키라고 불리우는 전자도박 기계 때문입니다.
호주에만 20여만 개의 포키머신이 있는데 이는 전세계 포키머신의 18%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호주 인구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호주 양의 숫자는 호주 전체 인구보다 3배 더 많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양모 생산국으로 세계 양모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상급 울 제품인 마리노 울은 전 세계 유통량 중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양의 숫자는 10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호주에 있는 약은 약 6,370만 마리로 약 2,500만 명인 호주 인구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펜스가 있습니다. 1885년에 만들어진 딩고 펜스인데요. 길이가 무려 5,614km입니다. 딩고는 호주 들개로 딩고 펜스는 이 야생 들개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딩고 울타리만큼이나 긴 토끼 울타리도 있습니다. 서호주에 있는 이 울타리는 1907년도에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3,253km입니다. 토끼는 번식력이 매우 좋은 동물 중 하나인데요. 엄청난 번식력으로 인해 호주에 있는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었고 나무뿌리까지 먹어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등 호주 생태계를 파괴시켰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호주에는 1억 5천만 마리에서 2억 마리의 야생 토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토끼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와 관련된 10가지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호주를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